저는 오늘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너와 내가 꽃피면 세상은 온통 꽃밭이 된다 이런 제목인데 작년에 했던 설교예요. 근데 제가 이거 타이핑을 설교를 만들려다가 도저히 어깨 아파가지고 작년에 했던 걸 제가 복사해서 붙였어요. 이러면 어차피 이 세일 교재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여러분이 봤던 그 거예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좀 하려고 오늘은 5주년 기념 예배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는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왜냐면 예면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보석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석 중에 보석은 다이아몬드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아주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해요. 그 네 가지를 4C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C는 캐럿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몇 카렛짜리냐 물어봤죠? 이 캐럿이란 말은 무게란 말이에요. 무게가 일단은 있는 것이 값어치가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연도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먹어갈수록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살 때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그 깊이가 깊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그 분량이 커지는 거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면. 아멘.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림이 없고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참 이 교회를 하나 세워가는데 쉽지 않은 어려움, 어쩌면 제가 이 어깨 수술한 것도 제가 제대로 뭔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서울 영광교회만 목회했을 때는 정말 뭔가를 제대로 했지만 제가 김포교회를 탄생시키면서 시간이 없었어요. 예,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하루에 3시간씩 영어회화 공부를 했고 또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했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자기관리하는 거 하나는 정말 잘한다는 칭찬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제가 김포교회를 5주년 동안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시련도 많았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이 망가지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나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그 몸매가 망가지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 예? 저는 이 김포교회를 내가 탄생시키면서 내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에 나를 보냈고, 예. 제가 이 김포 한강 신도시 연합집회 강사로 와서 이 김포 시민을 만났고 김포 시민들이 그 이후로 계속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포시에 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목사님 오늘 설교 좀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예. 은혜로운 교회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김포에서 정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서울로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여기 김포에 교회를 세워주신다면 우리가 참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만 얘기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김포 한강 신도의 저를 보내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다섯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점점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그 무게를 가지고 이 도시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퀄리티라고 투명도를 말합니다. 다 같이 투명도. 예, 이 다이아몬드는 아주 투명합니다. 교회는 투명해야 합니다. 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진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교회를 투명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안과 밖이 전혀 다르지 않는. 예. 우리 목사님은 예. 목소리도 저는 뭐 밑에서 여러분과 얘기할 때 목소리와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목소리 똑같죠, 그죠? 근데 보통 목사님 안 그럽니다. 밑에서 얘기할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위로 올라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좀 저는 적응이 잘 안 돼. 예, 저는 그냥 같아. 집에서 똑같아. 예, 교회에서도 똑같고, 예, 강단에서 똑같고. 예,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예, 그냥 뭐가 감출 게 없는 삶. 예, 감출 게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보석 같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너무나 여러 가지 내가 예, 감당하기 힘들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당신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리 나도 진실하게 당신을 믿게 해달라고. 아멘. 달려가 달려갈지라도 세상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진실하게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아멘.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하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바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깨닫는 분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세 번째는 컬러입니다. 색상이죠. 이 빛이 투과될 때 정말로 이 절묘한 그 다이아몬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빛깔을 냅니다. 여러분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통과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예?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단학 세렉션 크리미 샤도우 뭐 그런 걸 발라서가 아니라 예? 그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 그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신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 템플이 아닙니다. 그냥 처치라는 거예요. 처치는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당신들이 성전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발할 때 하나님의 세키라의 영광이 임할 때 말이에요. 그 찬란한 빛 여러분 모세의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냐면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의 영광이 낮은 그 이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겠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가 글로리 처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쇼미더 글로리 볼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간구의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나라 가운데 영광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아름다운 나라야. 예? 그렇죠? 왜 아름다운 나라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아름다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성전은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 세상 어느 땅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두는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을 둘 때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되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클 것이라 이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에베소도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투명하고 그 주름 잡히지 않는 곳에 빛이 투과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찬란한 빛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마지막으로 커트야. 다시 커트. 이 커트가 뭐냐면 잘라내는, 연마하는 걸 말하거든요. 예, 다이아몬드는 이 커트의 기술이 있어야 돼. 그것이 마지막 기술이야. 응? 예, 예, 마지막 기술. 그걸 잘 해야 된다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연마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게 힘든 일이 있다냐라고 말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을 연단하고 연마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주 예쁘게 커팅, 단정하게 커팅시켜서 그 빛이 투과할 때 최고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을 연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연마 중입니다라고 인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럼. 걱정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당신들을 연마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상처와 그리고 가시밭 같은 그런 그 길을 갈 때도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사막 같은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내고 다듬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보석처럼 빛날 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깨닫는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라고 말하지 말라. 도종환님이라고 국회의원 되셨어요. 예, 아마 18대인지 19대인지 19대입니까? 예, 19대 이번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번에도 됐어요? 아, 이번에도 재선됐다네요. 도종환 님이라고 교과서에 뭐 시가 열몇 편이나 나온 정도로의 최고의 시인이죠. 이분이 국회의원 가셔서 이렇게 그 정치도 하시는데,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세상이 어떻게 이런 시를 만들까요? 응? 너도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세상이 온통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시를 보고 그래 내가 꽃을 한번 피워보자. 응? 예, 나 혼자 몸부림친다고 저 아프리카 그 넓은 땅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살릴 수 있겠는가? 예,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꽃 피다 보면 예,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될 것이다. 제가 살아서도 이 일을 할 것이고 죽어서도 이 일을 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저는 하늘에서 중보할 것이고 내 후배들이, 우리 이 교회를 설립한 목사, 설립자 목사가 아프리카를 사랑하다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심장을 아프리카에 묻어달라고 제가 유언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 땅을 사랑하게 만드셨는지,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아이들만 생각하면 내가 그 우물 하나 팠는데 그 아이들이 그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는 앞에서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짐승이 오물이 가득하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 물을 그 아이들이 멀컹멀컹 마시는 거 보면요, 여러분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발도 안 씻어요. 근데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 물에는 기생충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몸에서 자라가지고요, 아이들이요, 애들, 엄마 아들이 애 낳는 출산의 고통과 같은 비명소리를 질러요. 보면요, 기생충이 1m짜리가 나와요. 그 몸을 뚫고 나옵니다. 1m짜리 기생충이 나옵니다. 그게 내로 들어가면 죽어요. 뭐 때문에? 물 때문에 그래요. 20원짜리 정수알 있죠. 예? 그네들이 먹는 물통에다가 20원짜리 정수알 하나만 떨어뜨리면요, 그 물이 깨끗해져요. 예? 그나마 그런 기생충이 죽는다고요. 여러분 20원짜리 하나가, 여러분들은 그 돈도 아니라고 버리잖아요. 예?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그거 동전 발행인데 다 장롱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그, 예?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그네들 그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요, 진짜 심장이 터져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서울 그리고 김포행원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왜 그 비전을 주셨고, 우리가 나 하나 꼽히면 언젠가는 온통 꽃밭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갖게 될 것일까? 여러분, 사랑은 말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건가?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이건 명령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커맨도,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건 명령이야. 주님의 명령이라고. 반드시 펴야 되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구제와 섬김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괜찮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나에게 뭐 넉넉히 준 것은 그 쓸 것을 싸놓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내어 베풀며, 그러면 네가 더 풍성해지는 그 비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이 말입니다.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영과.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을 보고 감동해서 많은 분들이 염소 은행도 하고요, 망고나무 심기도 하고요, 교회 건축, 박영민 목사 사역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연락이 와요. 목사님 사역 보면서 염소 나누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사역 보면서 제가 망고나무 심기 시작했고요, 고아원 짓기 시작했고요, 벌써 풀밭이 꽃밭이 되기 시작했잖아, 그지? 응? 그렇죠.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이 땅이 달라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나눔의 꽃을 피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아유, 아까워서 어떻게 이러지 말라 이 말이야.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기쁜 마음을 하라 이 말이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하라. 그러나 인색한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만 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박목사가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 어떻게 별로 괜찮다 아멘이 어떻게 죽이놈으로 끝낼까요? 박목사 복받은 목사입니다. 내가 말입니다 정말로 그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냥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 교회 잘 선택한 거야. 박목사 잘 만났어. 복받은 목사만 여러분 복받을 거야. 아멘. 함께 여러분 손잡고 구제와 사랑의 손길을 펼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쓰고 남은 거 풍성할 정도로 하나님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눔을 통해 넘치는 경영의 축복을 받아 세상을 꽃밭으로 만드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뿌리고 내일도 뿌리고 씨를 뿌려 거두지요. 믿음으로 뿌리고 감사함으로 뿌리고 사랑으로 뿌리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온통 아름다워질지 모릅니다. 나는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사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터득한 최고의 비결은 뭐냐?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네가 하나님의 뜻 더 위로 볼까?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냐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만나면 저의 팬이 되잖아. 제가 우리 김용태 목사님 우리 의원 팬이지만 목사님이라고 했다 내가 우리 의원님 제 팬 됐지요? 아 그러면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무슨 뭔 거식이든 하여튼 아프리카 할머니든 저를 딱 한 시간이면 제 팬이 된다는 거 아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하셔서 내가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물질이 필요하냐? 필요한 대로 구해. 내가 밀어줄게. 하나님이 막 밀어주는 거야. 저는 제가요 이제 물질 없어 성교 못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앞으로 주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다시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한 거야. 똥개도 집 앞에서는 담대한 거야. 왜? 주인이 뒤에 있거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이거야. 아멘. 제가 빈손으로 개척을 했어도 담대했던 것은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털털한 중고차를 몰고 제가 몰고 다닌 차보다 더 낡은 차를 저는 세상에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차를 몰고 저는 박사과정 공부로 다녔어요. 세상에 그 캠퍼스에 그 멋진 차가 쫙 서 있는데 내 차가 탁탁탁탁탁 들어갑니다. 예? 워낙 운전한 주인이 괜찮기 때문에 차가 좀 쪽팔려도 괜찮아. 그건 내가 다 차를 딱 내리고면 이 차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 차 이름은 로시나한테인데 주인님 공부 좀 잘하고 오세요. 졸지 말고. 에?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얘가 자기 주인이 박사과정 공부한다고 아주 어깨를 어지 욱시거리더라고. 그렇게 낡은 차. 세상에 한 시간에 한 번씩 차를 세워야 돼. 물이 새갖고 물을 보충해야 되니까. 그리고 바닥 운전대에서 아스팔트가 보여. 구멍이 나가지고. 예? 그리고는 그냥 아래부터 위 천장까지 곰보딱지처럼 다 낡아버렸어. 왜냐하면 해수욕장에서 굴러먹어가지고 이 바닷바람, 이 바닷물을 먹어가지고 완전 차가 완전히 사고버린 거야. 예? 폐차장으로 끌려가다가 나한테 끌려온 차예요.
그걸 낳고 4년을 살았습니다. 그 차, 로신한테가. 그래도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월동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요, 거부 아들이, 네? 대한민국 거부 아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일부러 낡은 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 소문이 났다는 거야. 네? 갑부집이 태 안 내려고 그 소문이 났다고 그래서 절대로 그 소문을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갑부집 아들 그냥 해라. 우리 하나님이 거부 아니냐. 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언제나 당당하고 말이야. 옷 한 벌 입고 살아도 언제나 멋지게. 나는 어디 가서나 베스트 드레서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꽃밭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경영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칠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5주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기대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꽃밭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꽃피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온통 쌍이 꽃밭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꽃피고 네가 꽃피면 세상은 꽃밭이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